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마이런입니다. 여기 이런 것도 원래 있었구나. 비닐봉지 다시 사용할 수가 없겠네. 비닐봉지에는 재단하고 남은 자투리 원단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거 이런 게 있으면은 재사용이 가능하겠네. 오히려 이게 훨씬 낫겠는데? 이게 훨씬 더 사용이 오래 할 수 있겠는데? 저쪽에서 이제 거기 걔네들을 가져온 거고. 아마 걔네들은 이런 거를 가져가려고 할 텐데. 난단을 가져가는 업체랑 계약을 했습니다. 내가 와서 얘기해 주길 바라고 있더라. 여기서도 다 가고 저기서도 지금 쓰레기 봉투가 다 저렇게 돼 있는 거야. 야, 저것도 태웠나? 검은색 비닐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1공장은 가급적 검은색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봉지 안에 제품이 유출될 수가 있으니까요. 예. 저것도 다 그거예요? 이 공장 보일러는 난단을 태우는 보일러입니다. 태우는 난단은 계약업체에서 제공해 주기로 했습니다. 종이도 태워도 돼요? 안 되고? 예, 씨가 찌용통하고 일하는 아저씨 아니에요? 예, 씨. 여기 열쇠 잠그고 가요. 근데 이것도 해요? 아니, 원래 여기는 이틀간 휴가는. 아, 나 그래가지고 이 아저씨 갑자기 왜 왔지? 차가 고장났대. 차 끌고 갔는데 퍼졌대, 하여튼 간에. 불알 확률 내가 볼 때는 50,000%. 난단을 구매하는 업체에서 왔습니다. 1공장에서도 구매를 하는 친구라서 잘 알고 지냈는데 자꾸 난단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아니, 이걸 누가 가져간다고 그러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했는데 쓰레기 수거업체에서 가져간다고 합니다. 1공장에서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프놈펜에는 지역에 따라 등록된 쓰레기 업체가 세 군데가 있는데 그 업체와 계약을 하면 한 달에 250불에서 350불을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사설 야매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버렸습니다. 제 허락도 없이 말이지요. 나름 절약한다고. 가격은 70불이고 한 달에 3번만 온다는 조건입니다. 기름값만 하더라도 3번 오면 70불은 될 것 같은데 뒷돈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해결해야지요. 우선 청소 업체를 불러서 얘기를 해 보아야겠습니다. 청소 업체에서 도착을 했고 저희 조건을 계약서에 넣으려 합니다. What mean? They have to pick up all the canteen waste. So the one month three times. Okay, we put it. 계약을 이미 체결을 해서 해지 시 위약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년은 이 회사와 거래를 해야 합니다. 다만 저희 조건도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로컬 매니저와 협상 중입니다. 우선은 업체는 쓰레기 외에 난단, 원단, 완제품 발견 시 비용 70불의 10배를 배상하고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두 번째는 공장에서 담당 직원 외에는 전화하지 않는다. 업체에서 자꾸 보일러 직원에게 전화를 해서 소각하는 난단을 달라고 해서 보일러 직원이 두 명이나 그만두었습니다. 나머지는 한 달에 세 번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와서 쓰레기를 수거해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위약금 없이 쓰레기 외의 것들을 가져가면 계약을 자동 종료하고 공장에서 남은 펫 박스를 주는 조건으로 일주일에 두 번 와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관련 직원 접촉 시에도 자동 계약 종료가 되고요. 계약을 진행한 직원을 해고할 수도 있었지만 이번에 따끔하게 혼을 내주었고 절대 안 그런다고 싹싹 빌어서 한번 기회를 주려고요. 요즘 봉제 관련 직장 구하기도 쉽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난단 구매자 트럭이 와서 난단을 실어 갑니다. 검은색 비닐봉지는 쓰레기 업체가 가져가고 마대자루와 투명봉지에 담겨있는 것은 구매자가 가져갑니다. 허리 이렇게 많이 가져가는 거? 생각보다 난단을 많이 가져가더라고요. 1공장보다 재단 수량이 적거나 비슷한 편인데 난단의 양은 더 많게 느껴지는 이유는 뭘까요? 뭐가 이렇게 많이 나와? 너 모이 로알트아이 모이팅아이 모일 아니야? 뭐야 로트가 말라야. 그러면 롱짝 띠니랑 코콘이잖아. 삐버이팅아이 모이란. 마. 띠는 뭐? 막 그때 너도 그니에. 아, 거 그냥 파해. 근데 얘 뭐니? 이란톰. 아, 란톰이고 안 란톰이. 아, 란톰 되게 아니 란톰. 되게 나란 오베다 인정아. 템프라 파이였어?
연소에 필요한 난단의 원단 혼용률, 패브릭 컨텐츠라고 하는데 일명 코튼, 무명이나 목화섬 재질의 천이 50% 이상이 되어야 이런 찌꺼기 고체 덩어리가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일러 안에는 많은 구멍들이 있는데 이런 찌꺼기가 구멍들을 막아서 보일러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된다고 합니다. 난단을 가져가는 업체에서는 태우는데 필요한 난단을 주는데 나는 좀 잘 줘 이거. 폴리, 화학섬유가 많이 포함된 난단을 얼른 준다고 해서 다음부터는 면 소재의 난단을 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찌랑 블리스터 제가 줘서 당연히 나는 아는 미흡 봤냐 봐봐 아니야? 아예 아니야 너 큰일이야 여기는 콤프레셔가 있는 곳입니다. 콤프레셔는 주기적으로 엔진 오일과 공기 필터를 교환합니다. 콤프레셔 업체에서 나와서 하는데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이 공장에는 콤프레셔가 3대가 있는데 한 대가 고장나면 다른 한 대로 대체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장치는 3대 콤프레셔를 관리해주는 장치입니다. 캄보디아에서는 부품을 구하기가 어려워 수리할 때 부르는 금액이 좀 많이 비쌉니다. 고치는 인건비만 330불이라고 합니다. 이 기계를 공급한 회사에서 나오는 것이라 가격이 비싸다고 하는데 원래 120불에 고쳤는데 그나마 제가 10불 깎은 금액입니다. 회사에서도 VAT 10%를 포함하여 정식으로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수익수가 없으니까. 캄보디아에서는 이런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찌엉통 아저씨가 불만이 있다고 합니다. 이 공장 보일러 직원은 이미 3명이나 그만두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알아보려 합니다. 뚜뚜이 오케이. 네. 어때 톰톰? 잠깐만. 한마디로 난단이 너무 무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단을 줄일 때 좀 적게 넣어 달라는 거네요. 보일러 넣는 곳도 너무 높은 곳에 있긴 합니다. 소광용 난단을 공급하는 친구는 쉽게 올릴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해서 넣을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데 쉽게 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아는 뭐야 이게? 이거는 뭐야? 찌엉통 아저씨가 열어서 보여줍니다. 특별한 것은 아니고 소광로 안에 난단이 뭉쳐져 있으면 화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가끔 휘저어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로는 소광용 난단을 넣지 못할 것 같습니다. 스팀 압력이 부족하면 다리미 하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보일러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합니다. 지금 보일러 안에 소광용 난단이 충분하지 않아 보입니다. 무게가 상당히 무거워 보이는데 높은 입구까지 올려서 넣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소광용 보일러는 한국 제품입니다. 한국 회사이니 한번 문의를 해보아야겠습니다.
어쨌거나 내일 새로운 보일러 공이 교육을 마치고 온다고 합니다. 찜통 아저씨, 오늘까지만 수고해 주세요. 이제 보일러 온도가 팍팍 올라가고 있습니다. 군대 있을 때는 보일러 공이 만고 땡 보직이었는데 말입니다. 캄보디아에서는 더워서 그런지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일단 보일러는 마무리가 되었고 다른 곳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문제 많이 나네요. 뭐이 뜨나? 지금 뭐 마신 크죠? 응. 니네미? 응. 지금 야 마신 크죠? 뭐가 이렇게 많아 여기는? 여기에 컴프레셔가 또 있더라고요. 이것도 동일한 회사의 컴프레셔입니다. 이것도 수리를 하려면 회사에서 나와야 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찌라네요? 타이러바이스랑 아 이거 오토매틱 오토캠 때문에 아 이게 충분히 에어가 없으면은 오토캠이 작동이 안 하는구나. 저는 이제 난단을 담는 곳으로 가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요. 푸드 체킹 인사이드 푸드 체킹 인사이드 아우민 오면 체킹 넣어놔 난단을 모아두는 곳에서 가까운 것 같습니다. 어? Only here? Yeah. Check it after the door? Yeah. And then keep it here? Yeah. Check it in? Yeah. And then I don't know. Yeah. 오케이. 다음날 난단을 검사하는 곳에 카메라를 달았습니다. 가끔씩 녹화된 화면으로 검사를 잘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며칠간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직원들을 믿기도 해야 하지만 믿을 수 있도록 제가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